네, 여기는 다시 삼척 실내 체육관입니다. 2013 협회장배 전국 중고등학교 핸드볼 대회 남자부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 효성 중학교 대 태백 중학교, 태백 중학교 대 인천 효성 중학교입니다. 네, 인천 효성 중학교 라인업 보시고 계십니다. 네, 인천 효성 중학교는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인천 효성중학교는 2학년 선수인데요. 2번 강탄 선수 네. 센터백 포지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3학년 레프트백에 네. 전진수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태백중학교에서도 한번 몇명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태백중학교도 17번 네. 김동준 선수 레프트백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번 센터백에 남철민 선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효성중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노란색이 효성중학교고요. 슈팅! 아, 첫골 성공시키는 효성중학교 20번. 20번 전진수 예. 선수. 아, 레프트에서 잘 센터로 넘으면서 바로 이제 득점 성공시킵니다. 네, 센터에는 남철민 선수가 있고요. 태백중학교는. 네, 아, 몸싸움이 역시 결승전이라 상당히 치열합니다. 네, 태백중학교 남철민 선수가 신장은 적지만 상당히 그 빠른 선수거든요. 빠른 선수 그렇습니다. 슈팅 득점력도 있으면서 네. 아, 네, 아, 네, 득점했습니다. 멋진 슈팅. 남철민 선수, 아, 네, 말씀드린 순간 바로 그냥 골을 성공시키네요. 네, 남철민 선수와 전진수 선수의 아, 대결, 아, 볼만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철민 선수를 네. 잡지 못하면은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효성중학교 입장에서는. 네. 현재 지금 1대1 상황에서 아, 네, 멋진 슈팅 피벗. 박동현 선수. 네, 박동현 선수. 네, 2대1로 현재 효성중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양팀다 지금 지역방어 일자 수비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중거리 슛이 통하게 되면은 네. 앞에 선수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피벗의 찬스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7번 김동준 선수와 남철민 선수가 이제 포지션을 섞어주면서 네, 예.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슈팅,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아, 수비 선수 손에 맞고 네. 엔드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코너드로가 주어지겠습니다. 코너 들어올 때도 이제 그럼 패시브가 올라갔으면 다시 이제 아,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코너드로는 네. 패시브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옐로 카드 받게 되는 효성중학교. 네, 남철민 선수 무릎을 부딪히셨습니다. 야, 경기 시작 3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남철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클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남철민 선수. 아, 네, 저렇게 선수들끼리 저렇게 좀 다독여주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아, 그럼요. 우리 저 좋습니다. 학생 우리 선수들 잘 평소에 스님들한테 잘 지도를 받아서 역시 그렇습니다.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페어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 네, 인천, 아, 남, 17번 네, 김동준 선수. 17번 김동준 선수. 멋진 슈팅 성공시킵니다. 이제 네, 나중에 뭐 프로 선수들이 되면 이제 서로 다 만나고 이제 뭐 국가를 위해 대표 선수가 될 때도 이제 동료가 되는 아,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중거리 슛. 아, 네, 수비수 맞고 들어간 건가요? 예. 네, 강탄 강탄 선수. 선수. 네. 네,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효성중학교는 강탄 선수하고 네. 전진수 선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중학교에서는 김동준 선수하고 남철민 선수. 네. 상당히 지금 초반부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두 선수 활약이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임동혁 선수, 네, 중앙에 있고요. 아, 슈팅! 레이팅 좋았습니다. 네, 아, 다시 아. 사이드 아웃이죠. 공격 계속하고 있는 태백중학교. 아, 네,
골대 뒤를 맞았습니다. 17번 김동준 선수 슈팅. 네, 아직까지는 3대2로 효성중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반 5분 정도 흘렀습니다. 패스. 네, 더블 피벗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동준, 아, 패스. 네, 전진수 선수 공격 시도해봤지만 막혔습니다. 강탄. 네, 태백중학교 지금 수비 형태를 전진 네. 수비로 지금 바꿨네요. 맞습니다. 아, 중거리 슛 때려봤지만 선수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태백중학교는 네. 지금 김동준 선수하고 남철민 선수 주목하시라고 네, 주목해 주시면 네, 고맙겠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윙에서 지금 선수들이 상당히 네. 플레이어가 네. 슈팅력이 좋습니다. 득점력이 찬스를 만들어주면 상당히 득점력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윙 플레이어 선수들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예. 27번 김태웅 선수하고 네. 그다음에 김남훈 선수. 그렇습니다. 김남훈 선수와 김태구 강태구 선수죠. 네, 강태구 선수. 네. 지금 현재 윙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스 계속 연결하고 있고요. 네, 윙 패시브 사인 올라갔습니다. 슈팅. 아, 17번 김동준 선수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역습하고 있는 효성 슈팅 수비 맞고 아, 리바운드. 리바운드 슈팅. 아, 네. 네, 10번 지승준 선수 멋진 리바운드로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현재까지 효성이 2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태백중학교 33번 김한 네. 선수네. 라이트 윙 선수. 아, 네, 그런가요? 아, 네, 말씀드린 순간 네, 바로 득점 성공시키는 임동혁 선수. 역시 결승전이라서 네, 점수 차이가 역시 1점에서 2점 차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두 팀 아마 대단히 네. 아, 리바운드 아, 슈팅. 효성중학교 계속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전진수 선수 아, 슈팅 후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바로 또 다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아, 약간 태백중학교 리바운드가 좀 아쉬웠는데요. 수비 선수가 두 명이나 있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볼에 대한 집중력을 좀 네.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도록. 네, 공격이 지금 번번이 막히고 있습니다. 김동준 선수 아 슈팅 성공시킵니다. 지금 현재 중앙 공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윙 선수들을 활용해주면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해질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수비에서 지금 네. 계속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태백중학교 입장 수비에서 좀 성공을 해서 속공으로 연결을 시켜서 윙 플레이어를 좀 살려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비가 이제 성공을 하면 또 1점을 막는 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막으면서도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저렇게 아, 실점을 하면은 속공의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비를 잘한다는 건 2점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골을 먹힌 뒤에 골을 넣는 거는 네, 아, 점수가 그대로인데요. 아, 네, 원바운드 멋진 슈팅. 네, 아, 네. 아, 네. 김동준 선수. 남철민 선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준 선수가 그래도 활약을 계속해줘서 효성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예, 역시 결승전답게 치고받고 경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양팀다. 그렇습니다. 첫 연장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아, 같은데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효성의 공격. 아직까지는 2분 퇴장당한 선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그대로 공격.
처음으로 수비에 성공하는 태백중학교. 아 그래도 아 역습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예, 아직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런 식의 지금 네. 20번 선수, 지금 전진수 선수가 지금 오펜스 파울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네. 미리 부딪히지 강하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네. 그 모션을 취했는데요. 저런 것도 심판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로 보기 때문에 네. 오펜스 파울을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저런 것은 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이 뭐 징계성으로 2분 퇴장은 네, 뭐 징계성으로 2분 퇴장은 주지 않더라도요. 그대로 네. 인플레이를 시키기 때문에 찬스가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넘어지게 되면 또 이제 공격자에게는 수비수 한 명이 없어지는 효과가 예, 예. 있어요. 네. 안에 슈팅이 네. 박상우 선수한테 맞췄습니다. 공격 계속하고 있는 효성. 아, 네. 옐로 카드 주어집니다. 네, 20번 선수. 네, 20번 강태구 선수. 강태구 선수. 옐로 카드 받았고요. 아, 네. 강탄 선수. 아, 네. 수비하는 상황에서 점프 뜬 선수를 강하게 밀쳤군요. 그렇습니다. 네, 효성중학교와 태백중학교의 결승, 남자부 결승전 경기 6대5로 효성중학교가 한 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학교 공격 계속되고요. 남철민. 네, 효성, 중앙. 다시 효성중학교 네, 공격. 양팀 선수들 네. 상당히 그 노련하게 이 핸드볼 경력이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저 긴장하지 않고 플레이를 잘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슛이 약간 높았는데요. 네, 아, 네. 태백중학교는 남철민 선수가 다시 네, 들어왔습니다. 예. 패스, 사다리 패스, 슈팅! 아, 저런 슛입니다. 예. 아, 윈 33번 김한 선수. 그렇습니다. 윈 선수들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중학교 저런 식으로 윙 선수를 잘 활용하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네, 수 있습니다. 아, 김한 선수 2학년 선수인데요. 상당히 아, 네. 바로 이제 네, 바로 강탄 선수 윙까지 네. 이동해서 그렇습니다. 윙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런 경우는 또 일부러 또 윙으로 빠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간을 보고 그냥 들어간 건가요? 예, 본인의 뭐 야, 이것은 뭐 작전 지시라든가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그 네. 상황을 잘 판단해서 본인의 그런 능력으로서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건 또 선수들의 개인적인 역량이겠죠. 아, 네, 그렇네요. 네, 인터셉트 시도에 맞추면 실패. 슈팅! 아, 좋습니다. 수비수 한 명 놓고 그대로 슈팅을 성공하는 김동준 선수. 김동준 선수. 아주 양 팀 다 좋은 경기 펼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7대7로 네, 동점인 가운데 아, 경기가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경기 풀어나가는 효성중학교. 다시 속도 내고 있습니다. 슈팅! 빗나갔습니다. 아, 강탄 선수의 좀 무리한 슈팅 바로 속공 연결시키는 태백중학교. 남철민 선수 슈팅하는 가운데 네 경고입니다. 아, 좀 슈팅 동작이었나요? 예예. 하지만 7미드로는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노마크 찬스는 아니고 구미 네. 선상에서 파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리드로와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아, 네 처음으로 역전할 찬스를 잡고 있는 태백중학교. 아, 네 멋진 슈팅. 아, 채공 시간이 상당히 긴데요, 네. 김동준 선수. 실제로 김동준 선수 역시. 아, 저런 식의 슈팅을 네. 중거리 슛도 똑같은 타이밍에 던지는 것보다는 한 타임 빠르게 던진다든가 저런 식으로 한 타임 늦춰서 타이밍을 잡 상대방 타이밍을 이렇게 만들어서 던지는 슈팅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저
그렇게 하면 그 골키퍼가 지금 대처할 시간을 못 잡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골키퍼뿐만 아니라 네. 블로커들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패스. 아, 네, 패스 미스했죠. 철민 패스. 속공 펼치고 있는 태백.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태백 중학교 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처음으로 지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태백 중학교. 네. 패스 돌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남철민, 김동준, 김동준 다시 잡고. 아, 네, 슛 빗나갔습니다. 김동준 선수의 좀 아쉬운 슈팅. 바로 역습하는 효성 슈팅. 또 블러킹. 약간 효성중학교 네. 지금 공격이 당황하는 빛이 좀 보이는데요. 지금 차분히 경기를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또 윙 선수들을 또 활용해줘도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지금 전진 수비를 태백 중학교 네.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에서만 달려들지 말고 아, 또 네, 더블 피벗으로 네. 형태를 좀 바꿔서 네. 크게 크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네 원 피벗 형태죠. 네, 14번 이호진 선수 혼자 지금 피벗에 들어가 있는데. 양쪽에 아. 지금 윙 선수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아 네, 네. 슈팅 성공합니다. 17번. 네, 17번 김민환 선수. 네, 라이트백의 김민환 선수. 네. 아, 네. 오른쪽 밑에를 보고 때렸습니다. 남철민, 김동현. 네, 또 윙찬스. 아, 진짜 김한 선수, 아, 선수의 슛 성공률이 지금 거의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태백 중학교는 저 찬스를 살려야겠지만은 네. 아, 효성 중학교에서는 윙에 찬스 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라이트 윙 박동진 선수가 또 네, 24번 네, 박동현 선수군요. 박동현 선수가 그대로 응수합니다. 네, 나이트 윙에서는 대부분이 왼손잡이가 있는데 네. 박동현 선수 오른손잡이인데 아주 침착하게 가랭이 사이로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약간 미끄러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공격하는 태백. 네, 8분여 가량 남겨둔 가운데 동점 상황입니다. 슈팅. 아, 네, 멋진 슈팅. 김동준 선수. 선수. 아, 두 명이 큰 선수가 블로킹을 떴는데 그 사이로 잘 빠져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승준, 김민환, 강탄, 다시 강탄, 김민환. 천천히 공격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빠르게 중앙. 슈팅! 아, 수비 블럭. 다시 효성 중의 공격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피벗. 아, 네, 피벗 좀 좋았습니다. 실미 선언됐나요? 네, 아, 박동준 선수가 아, 박동현 선수가 7미 드로우를 네, 만들었습니다. 네, 강탄 선수. 네, 슛은 강탄 선수가 준비하고요. 강탄 슈팅 성공시킵니다. 네, 아, 네, 경기 아주 재밌게 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7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10대 10 동점 상황입니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두 팀. 멀리 봤습니다. 중앙에서 네. 계속 볼 돌리고 있습니다.
두 팀 다 수준이 네. 비슷하기 때문에요.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후반전에 가서 어느 그렇습니다. 팀이 미스를 줄이냐 네. 집중력을 가지고 미스가 없냐는 데서 승부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잘하는 팀 사이에서는 또 체력이 또 관건이겠어요. 이렇게 초반에는 또 팽팽하게 가다가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김동준 선수 아, 네, 중거리슛을 아, 아주 잘 때리네요. 지금 여기서 봐도 브로커들이 네. 큰 선수들이 두 명이 블로킹을 뜨는데도 그 사이로 네. 아주 지금 잘 빼서 때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때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저런 선수가 드문데요. 네. 상당히 그 슈팅 능력이 좋군요. 그렇습니다. 파울로 끊어내는 태백. 공 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거 어떻게 보면 아, 네 슈팅 아, 성공입니다. 강탄 선수. 그 수비가 상당히 좀 견고했던 것 같은데 그 수비를 뚫고 슛을 성공시킵니다. 네, 역시 효성중학교에서는 강탄 선수, 전진수 선수가 득점원이고 네. 잘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벗. 지금 김동준 선수 슈팅을 잘한다고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요. 네. 지금 그 위에 지금 블로킹을 빼서 던지는 그 슈팅을 골키퍼 네. 12번 선수 네. 네, 이희준 선수가 아, 네. 저기 효성중학교 아, 박상우 선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박상우 선수가 네. 그 중거리 슛에 빠지는 쪽을 잘 커버를 해야 됩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박상우 선수가 지금 1학년이라서 네, 네 그렇군요. 12번 네. 박상우 선수.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보통 핸드볼 네. 경기에서는 이 블로킹과 골키퍼의 그런 저기 약속된 플레이가 있습니다. 방향을. 아, 그래서 네. 블로커가 한쪽을 잡고 골키퍼는 또 다른 쪽을 방어하는 그런 약속된 플레이이기 때문에 진짜 빠지는 쪽을 잘 방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공이 또 슈팅이 빠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 때부터. 예. 공의 한 시속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 글쎄요. 그거지. 한 제가 볼 때는 90에서 한 100k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100km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공격하고 있는 태백중학교. 아, 네. 가랑이 사이로 들어갑니다. 효성중학교 골키퍼 네. 박상우 선수가 1학년인데 아직 좀 경험이 그렇습니다. 좀 부족해서 상당히 좀 실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실점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뭐 골키퍼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포지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골키퍼도 하는 건가요? 중학교 네, 대부분 이제 골키퍼 포지션을 정하면은 계속 네. 골키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계속 네. 합니다. 슈팅. 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전진수 선수가 잘 얻어낸 건가요? 아니면 네 전진수 선수가 잘 했고요. 네. 잘 했는데 지금 윙의 수비 선수가 좀 정면으로 네. 수비를 옆에서 붙여줘서 네.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오펜스 파울도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측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7미드로가 주어졌습니다. 네, 효성중과 태백중 3분을 남겨둔 가운데도 또 동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결승전에 대한 경험이 좀 아까 여자부 선수들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 팀들은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서로 이제 결승에서 많이 붙어본 그런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지금 네, 전반전인데 퇴장도 아직까지는 한 명도 안 당한 것 같고 예예 네 아주 이제 선수들이 네 그 알고 핸드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친다. 한 명이라도 어떤 팀에서든지 한 명이라도 퇴장을 당하게 되면 좀 기울잖아요 경기가. 아 그렇죠. 근데 또 선수들이 또 노련하게 또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수비하는 것도 없고요. 예예 슈팅 골대. 하지만 리바운드 다시 잡는 효성.
이제 앞에서 강하게 수비를 했다가도 네. 퇴장당할 그런 게 있으면 빠르게 팔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션을 보이면은 심판들도 아무래도 퇴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겠죠. 아, 상당히 경기가 깔끔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예, 예. 안에 파울로 끊어내는 태백. 전진수 선수와 강탄 선수가 정말 네, 마크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슈팅! 네,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습니다. 김민환 선수 슈팅 언더슛을 노려봤지만 빗나갔습니다. 네, 가능하면 저런 언더슛은 가까운 쪽보다는 먼 쪽으로 던져야만이 골키퍼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득점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무승부로 끝나는지 한 점을 어떤 팀이 앞서게 될 것 같습니다. 슈팅! 아.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공격하는 태백. 슈팅! 아, 네. 이번에 멋진 선방. 네, 선방 잘했습니다. 네, 아, 박상우 선수 이번에는 다시 선방으로 응수합니다. 28초 남겨둔 상황. 그렇게 골키퍼 맞고 사이드 아웃 되면 다시 패시브 사인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 예, 없어지 다시 이제 들었는데요. 네. 가운데서 던지는 것보다는 아, 네, 됩니다. 윙에까지 연결을 시켜서 네. 아, 네. 아, 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아, 마지막 아, 네. 슈팅. 예. 아. 김하우 선수 영리하게 잘 인터셉을 했는데 네. 예. 4초라는 시간이 뛰어가서 슛을 해도 좀 방금 같은 경우는 김한 선수가 네. 인터셉을 해서 볼을 놓쳤다가 다시 잡았기 때문에 드리블을 네. 다시 칠 수가 없어요. 아, 더블 네. 드리블이기 때문에 네. 바로 슈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했는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골키퍼도 좀 나와 있었긴 한데 예, 예. 아, 지금 골대를 맞고 나온 슛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 슛을 넣었으면 태백중학교가 한 점 차이로 좀 앞서가게 될 텐데요. 예, 예. 네, 두 팀 다 좋은 경기를 펼쳤고요. 후반전이 네. 더욱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2013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현재 남자부 결승 보고 계십니다. 효성중과 태백중 전반전 12대 12로 네,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후반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13 협회장배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저희는 현재 삼척 실내 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자부 결승전을 보셨고요. 그리고 지금 남자부 결승전 태백중학교와 효성중학교, 효성중학교와 태백중학교의 경기 전반전 12대 12로 끝난 가운데 후반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반전이 상당히 깔끔하게 끝났는데요. 예. 후반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팀 다 지금 좋은 네.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네, 실력은 거의 네. 뭐 동등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어떤 팀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를 네. 하지 않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승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비 형태나 이런 그런 공격 형태를 봤을 때는 어떤 팀이 좀
체력적으로 좀 유리할까요? 네, 지금 두 팀 다 비슷한데요. 약간 네. 지금 많이 나와서 수비를 펼치고 있는 태백중학교가 네. 좀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겠습니다. 네. 예. 하지만 또 체력 태백중학교 선수들이 또 훈련을 그만큼 많이 했다면 아, 그럼요. 예. 또 상당히 유리하겠죠. 예, 예. 자. 아, 네. 아, 네. 안쪽에 맞고 지금 망에는 안 맞았어도 네, 네. 라인 안쪽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강탄 선수의 슈팅이 네, 골 퍼스트를 맞았지만 네, 골 안쪽에 들어갔다는 판정으로 네, 동점골 만들어냈습니다. 아, 강탄 선수가 좀 점프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2학년 선수인데요. 네. 상당히 지금 점프력도 있고 네, 공격 하면서 수비 선수의 그런 상태를 잘 보고 슈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학년인데도 좀 이제 178 정도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더 이제 커질 가능성이 더 예, 크잖아요. 예, 신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당히 가능성이 네,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네, 태백중의 남철민 선수 네, 네. 라이트백까지 이동해서 슈팅을 네. 성공했습니다. 아, 네, 네 주고받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17번 아, 네. 선수. 17번 김동준 선수죠. 예, 김민환 선수. 김민환 선수죠. 예, 예. 김민환 선수 바로 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두 팀 다 경기를 그냥 말끔히 깨끗한 플레이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네, 저 공격이 살짝 끊겼습니다. 태백 슈팅 아, 네, 골키퍼 선방입니다. 아, 네, 골키퍼 잘 막았네요, 박상우 선수. 바로 역습 들어가는 효성중학교. 아, 네, 오버스텝. 오버스텝이죠. 네, 공격 두 명, 수비 세 명, 슈팅. 네, 아, 멋진 남철민 슈팅, 선수. 남철민 선수. 하지만 남철민 선수가 계속 무릎을 잡고 있는데 전반전부터. 네, 전반전에 그리고, 다친 게 네. 아니라 원래부터 지금 그 네. 무릎 쪽에 지금 부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착지하면서 계속 이제 무릎이 좀 신경이 쓰일 텐데요. 예. 예. 근데 부상 중에서도 지금 남철민 선수 지금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좀 핸드볼을 하게 되면 무릎 부상이나 발목 부상.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발만 좀 신경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네, 예, 그러죠. 아, 근데 핸드볼의 경우는 팔도 그렇고 다리도 예. 그렇고 어디 하나 이제 부상의 위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핸드볼 같은 경우는 네.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모든 신체 부위가 부상에 그렇습니다.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그럼 부상 관리를 또 잘하는 것도 이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중요한 요소겠네요. 네, 그러죠. 자. 아, 멋진 피벗. 아, 네. 아, 네. 강탄 선수의 멋진 패스로 인한 박동현 선수의 멋진 슈팅. 예, 24번 박동현 선수 연속 득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효성중학교. 그렇습니다. 아,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는 태백중학교가 이제 승기를 잡고 있다가 또 다시 또 5분 뒤에는 또 효성중학교가. 예. 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2분 퇴장은 네, 한 팀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흘러갑니다. 패스 계속 끊고 있는 효성중 태백 아 수비 맞고 나왔고요 천천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전반 이제 4분 정도가 흘렀는데 네 아직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양 팀 다 아주 네. 지금 수비하는 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 네. 무리한 파울을 하지 않고 아주 깨끗한 플레이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슈팅! 아, 강탄 선수 멋진 네, 2점 차로 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2점 차까지 벌어졌네요. 후반전 태백중학교도 이제 좀 참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현 사이드 아, 네, 패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아주 효성중학교 지금 디펜스가 메꿔주는 디펜스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펜스가 지금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 효성중학교. 아, 네, 효성중학교. 네. 네, 아, 저런 식으로 지금 효성중학교 골키퍼 네. 지금 박상우 선수 1학년 학생인데요. 네. 그 블로킹을 잘 떠주기 때문에 네. 그 블로킹을 피해서 던지는 볼을 네. 잘 파악을 해서 보고 있다가 그 한쪽만을 잡아주는 것이 아주 저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태백중학교 공격. 아, 네. 아, 슛을 못하게 계속 파울로 끊고 있습니다. 스팅 패시브 올라갔는데 아. 네. 다시 역시 지금 성공. 효성중학교 수비가 지금 계속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효성중학교의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방법을 좀 찾으면 될까요? 네, 글쎄요. 지금 태백중학교 남철민 선수, 김동준 네. 선수가 지금 계속 그 상태 높이가 높은 네. 블로커를 위에서 던지려고 그러는데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말고 네. 네, 한타임 빠른 스텝슛이라든가 그런 언더슛 이런 슈팅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한 선수가 윙에서 슈팅이 좋기 때문에 네. 윙까지 연결을 시켜서 윙 찬스를 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한 선수가 아까 두 번의 슈팅을 쐈는데 모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도 지금 남철민 선수 네. 위에서 점프슛을 시도해서 지금 밖으로 던졌는데요. 네. 무리한 슛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격 풀어가고 있는 효성중학교. 김한 선수가 센터백에 나와 있습니다. 김한 슈팅! 아, 강탄 선수 좋아요. 아, 강탄 선수입니다. 강탄 선수. 죄송합니다. 태백중학교 공격. 아, 네, 인터셉트. 네, 17번 김민환 선수 1대1 찬스 슈팅. 아, 네, 멋진 선방. 네. 12번 이희준 골키퍼. 네, 사이드 슈팅 성공시킵니다. 예, 좋습니다. 아, 태백은 이런 식으로 좀 윙을 활용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장이 적고 태백중학교는 네. 신장이 적으면 상당히 그 스텝이나 패스웍이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페인팅을 이용해서 윙까지 연결시켜서 찬스를 좀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 다시 2점 차까지 좁히는 태백중학교. 강탄. 아, 네, 블록킹 막혔고요. 강탄이 막힌 블로킹을 김한 선수. 김한 선수. 아, 네. 네, 14번. 네, 14번 이효진 선수 경고입니다. 선수 경고 받습니다. 아, 네. 아, 7미 들어오는 좋지 않네요. 아, 네. 7미 들어오는 네, 완전 찬스는 아니고요. 네. 지금 멀리서 던졌기 때문에 프리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백 공격. 아, 네, 멋진 슈팅. 김동준 선수. 김동준 선수. 예, 역시 3점까지 벌어졌다 다시 만회를 돌렸습니다. 태백중학교. 네. 강탄. 정진수. 다시 강탄. 네, 천천히 볼 돌리고 있는 효성중학교. 빠르게. 아, 네, 블로킹 좋았습니다. 전진수 선수, 선수. 네, 달려들어가면서 네. 점프시 됐는데요. 좋습니다. 아, 네, 수비 수비 좋습니다. 태백중학교 뚫렸어요. 뚫렸습니다. 네. 아, 성공. 17번 네, 김민환 선수죠. 네, 김민환 선수. 김민환 선수 라이트백에서 아, 네, 잘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남철민 중거리. 아, 네, 남철민 선수 아주 잘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무리한 슈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찬스를 네. 좀 만들어야 하는데요. 전진수. 아, 전진수 슈팅 비당합니다. 전진수. 아, 아, 네, 투지 좋습니다. 네, 약간 네, 전진수 선수가 약간 얼굴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공격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동준 선수. 네.
이번 강태구 선수가 피벗에 있네요. 네. 아, 네. 무슨 있을까요? 남철민 선수 무릎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혼자 지금 페인팅 하다가 지금 쓰러졌거든요. 좋습니다. 네,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남철민 선수 좋습니다. 네, 지금 무릎 상태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예, 혼자 그랬습니다. 네. 페인팅 스텝이 엉켜서 좀 선수를 좀 교체해서 네, 네. 좀 쉬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죠. 예. 네. 27번 네, 강태웅 선수가 네. 들어왔습니다. 강태웅 선수는 네. 아, 김태웅 선수는 네. 1학년이네요. 예, 예. 김태웅 선수가 남철민 선수의 자리를 메워 줄 수 있을지. 슈팅! 아, 빗나갑니다. 남철민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태백중학교는 김동준 선수가 좀 활약을 네. 많이 해줘야겠네요. 네, 김동준 선수 센터백으로 지금 바꿨죠. 네, 김동준 네. 선수 센터백. 아, 네. 저런 식이 지금 일자로 달려 들어가면 네. 던지는 것보다는 페인팅 네. 후에 옆으로 좀 빠지면서 흘러가면 슈팅을 하는 경우가. 아, 네, 김한 선수. 김한 선수. 아주 각도가 사각지대에서 점프 떴는데 어려운 슛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아 골키퍼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 아 김한 선수 상당히 네. 태백중학교는 네. 지금 남철민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지금 빠져나간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흐름이 이제 효성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자, 태백 슈팅! 아, 네. 안에 또 막혔습니다. 이희준 선수죠? 박상우 네. 선수가 계속 선방을 보여주네요. 네, 골키퍼 박상우 선수 아주 지금 1학년 학생인데요. 네. 그 아주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가 네, 결승전까지 뛰기 참 예. 쉽지 않았을 텐데요. 슈팅 아 리바운드 실패합니다. 공격 진행하고 있는 태백중학교 김동준 선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김동준 선수가 지금 좀 돌파를 할 적에 옆에 있는 네. 선수들이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아네 아, 멋져. 원바운드 슈팅. 네 10번. 네 10번 임동혁 선수죠. 예예. 예. 임동혁 선수. 1학년 선수네요. 아, 임동혁 선수도 1학년이네요. 1학년 선수들의 활약이 네 상당히 돋보입니다. 네, 오버스텝입니다. 오버스텝이죠. 아, 네. 남철민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3점에서 2점 차로 좁혔습니다. 예, 예. 후반 11분 정도 남았습니다. 중앙에서 아, 네. 김동준 선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준 선수 센터백에서 네, 지금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패스를 빨리 해서 네. 네, 이쪽 윙까지 좀 찬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태웅, 김한. 아, 네. 멋진 슈팅. 스텝슛, 멋진 스텝슛이 나왔습니다. 김동준 선수. 김동준 선수의 멋진 스텝슛으로 네, 지금 네. 태백중이 한 점차까지 효성을 따라왔습니다. 남철민 선수의 그런 공백을 아주 잘 메꿔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효성중학교의 작전 타임 네, 요청입니다. 효성중학교의 작전 타임. 아, 네, 멋진 스텝슛. 골키퍼 손을 맞았지만 그대로 다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 네, 지금 1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작전을 좀 지시를 할까요? 예. 네. 효성중학교는 지금 남철민 선수가 나가면서 네. 석점 차로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좀 더 네. 점수를 벌렸어야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오히려 두 점을 실점을 하는 바람에 한 점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네, 상대팀 에이스가 빠졌는데 2점이나 지금 뺏겼다는 건 예, 약간 방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태백중학교는 좀 어떤 플레이를 좀 진행하면 좋을까요? 네, 태백중학교는 지금 저 여기서 저 침착하게 약 좀 10분, 네. 11분 정도를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좀 운영하면서 게 좋을까요? 네, 디펜스에 치중하면서 좀 안전한 찬스를 만들어서 슛까지 연결하는 그런 작전을 그렇습니다. 펼쳐야겠습니다. 확실하게 넣어주는 선수가 없다면 예. 이렇게 수비를 제대로 펼쳐주면서 이제 역습을 그러죠. 말하시는 예.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후반전 타임아웃이 끝나고 네, 다시 선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9대 20으로 효성중이 한 점 앞서고 있지만 네, 3점 차로 앞서고 있던 것을 네, 지금 네, 작전 타임 후에 바로 네. 이 첫 번째 공격이 중요합니다. 효성중학교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탄 슈팅 리바운드였어요. 야, 골키퍼 선방입니다. 골키퍼 연속 두 번이나 선방해줬어요. 예, 이희준 선수 아주 선방했습니다. 아, 네. 이희준 3학년 골키퍼. 아, 이희준 선수 선방. 선방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 아, 무리예요, 무리. 아, 네, 무리였죠. 무리한 슛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아, 네, 동점 찬스였는데 무리한 슈팅. 강탄 드리블, 아, 네. 피벗, 슈팅. 네, 오펜스 파울입니다. 오펜스 파울. 선수들이 아 이제 좀 조금씩 무리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방금은 바로 네. 피벗에 볼이 투입됐을 때 점프를 떠서 슈팅으로 연결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돌아서는 바람에 수비한테 오펜스 파울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33번 김한 선수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경기 풀어나가고 네, 있는 태백중학교는 지금 네, 남철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아 너무 서둘러요. 아, 네. 네 찬스를 좀 만들어야 한다는 서둘지 말라고 예, 예.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예, 바로 예. 네, 바로 슈팅이 나갔어요. 이게 바로 좀 중학교 선수들이다 보니까 예,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점점 더 경험 많이 쌓아야겠죠. 예. 나 하지만 뭐 효성 중학교 선수들도 지금 살짝은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예,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성 중학교도 지금 제대로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태백중학교도 여기서 완전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면 전세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네. 버리죠. 대구 슈팅. 블록킹 막혔고요. 김동준 선수 좀 빨라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좀 윙을 좀 활용해주면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페인팅을 시도해서 네. 돌파를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세가 지금 높고 위에서만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페인팅 아, 네. 후에 패스 연결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동혁, 강태구, 임동혁, 다시 김동준. 아, 아 네. 멋진 슈팅! 패시브 사인이 올라가 네. 있는 상황에서 아 침착하게 멋진 슈팅으로 연결시키는 17번 김동준. 예, 김동준 선수 네, 남철민 선수 공백을 잘 메꿔주면서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김동준 선수 슈팅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강탄 전진수 다시 강탄. 네, 오히려 지금 효성중학교 네. 선수 지금 당황하는 기색이 좀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강탄 슈팅. 아, 아 네, 잘 맞았어요. 아, 네. 예. 이희준 선수의 선방으로 아, 네, 지금 동점에서 역전 찬스까지 네, 잡은 태백중학교입니다. 아, 이제 흐름이 살짝 지금 또 다시 바뀌려고 하는데요. 예. 이럴 때. 선수들의 침착함이 어이 아 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골로 인정되지는 않았고요. 역습하는 효성준 강탄 김민환
강탄, 전진수, 강탄, 김민환, 다시 강탄. 아 지금 태백중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지금 좀 좋은 건가요? 네. 지금 일자 수비로 서서 지금 네. 지역방을 하고 있는데요. 유성중학교는 네. 찬스를 만들 수준까지 연기를 시키는데 그렇습니다. 골키퍼한테 아.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골키퍼 선수가 계속 그 이희준 선수가 계속 선방을 해주면서 지금 예, 예. 선수들이 예. 슛에 지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예. 예. 지금 찬스는 만들어서 네. 슈팅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지금 골키퍼한테 지금 막혀서 지금 득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효성중학교 네 코칭 스텝이 지금 상당히 지금 아 네 지금 선수들에게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자 시간이 이제 7분 남았는데요. 네. 양 팀 다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겠지만은 네. 지금 남철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태백중학교가 절대 저 유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백중학교는 좀 더 찬스를 좀 더 큰 찬스를 만들어 슈팅한다고 생각하고 네. 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효성중학교는 오히려 석점을 리드하고 있다가 남철민 네. 선수가 나가면서 좀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했는데 네. 오히려 석점을 실점하면서 동점을 허용했어요. 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기분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이제 좀 흐름이 이제 효성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네. 태백중학교의 저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삼척이다 보니까 지금 네, 아, 태백중학교 이제 학생분들이나 예, 예, 학부형분들 아주 경기장을 함성 응원의 함성으로 네. 역시 이제 태백중학교는 양쪽 선수 윙에나 라이트백, 레프트백 선수들이 좀 많이 움직여서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네. 김동준 선수 지금 17번 선수가 좀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공격 만들어가고 있는 태백중 김동준 김태국 아, 이 연결을 좀 빨리 해줘야 하는데 아, 네, 아, 네. 더블 드리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입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게 태백중학교의 그 이희준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골키퍼 이희준 아, 선수.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골키퍼가 잘 막아줄 때 또 공격하는 선수들은 또 그걸 또 많이 신경 썼다가는 예. 또 이제 공격이 또 안 풀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는 저럴 때는 더 슛을 또 때리라고 좀 해주시나요? 아니면 좀 네, 일단 찬스가 생기면은 네. 자신감이 떨어진 슈팅보다는 자신 있게 슈팅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두 골 걸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아, 저 자신 있게 좋았습니다. 아,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제 그냥 선수들이 네.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강탄 선수 아주 자신 있게 위에서 잘 던졌습니다. 네. 근데 슈팅이 100%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네,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자신감을 잃으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점 뒤지고 있는 태백중의 공격. 지금 이제 후반 5분여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네, 더블 공격을. 피벗 형태를 지금 바꿨는데요. 네. 아 오펜스 파울이에요. 예. 아, 네. 정면에서 막았기 때문에 네. 오펜스 파울. 아, 네, 임동혁 선수 좀 아쉬웁습니다. 1학년 선수고요. 하지만 1학년 선수들은 또 이런 또 긴박한 상황에서 실수도 하면서 이제 또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성장합니다, 선수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선수도 있나요? 실수 안 하는 선수는 없죠. 다 실수하고 성장하는데요. 좋습니다. 네. 아, 네, 멋진 슈팅. 20번 전진수 선수, 네. 코트에 있다는 것을 네, 확인시켜줍니다. 네, 2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태백중학교 좀 더 분발을 해야겠는데요. 슈팅! 아, 네, 심리들의 퇴장입니다, 퇴장. 아, 처음으로 퇴장이 예, 예, 14번 2분간 퇴장에 주어졌습니다. 예, 7미드로가 주어졌습니다. 아, 2분간 퇴장에 7미드로 오면 아, 네,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효성중학교는 이제 여기를 잘 극복을 해야 하고 이 상황을 그렇습니다. 네. 김한 선수에게 지금 아 지금 상당히 중요한 7미 들어가 될 것 같아요. 예.
김한 선수. 아, 네, 멋진 슈팅. 아, 김한 선수. 아, 공이 상당히 빠릅니다. 체구는 예, 작지만. 예. 아, 네. 정말 임팩트 있는 슛인데요. 신장과 어떤 체격 조건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예, 슈팅 속도가. 그러면 유연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가요? 네, 아, 그러죠. 예, 역시 순발력과 예,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순발력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신체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만이. 아, 네, 네, 좋습니다. 각도 없는 데서 내 슈팅 성공했습니다. 아, 다시 2점 차로 벌리고 있는 효성중. 7번 김민환 선수의 아 멋진 슈팅이었습니다. 태백중학교는 수비를 잡았어야 되는데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아, 실점을 해서 네, 아쉽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늦지는 않았어요. 약 3분이 남았으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이니까 효성중학교가 수비를 네. 잘해서 네. 성공을 하고 역습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진 선수가 다시 들어오려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때를 잘 살려서 아, 또 실점이에요. 예. 이렇게 아. 수비가 실패하면은 네.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수비가 한 명이 많은 상황에서 수비가 뚫렸습니다. 아, 네, 바로 득점. 바로 이렇게 골라인에서 시작하는 플레이를 뭐라고 하셨죠? 네. 그럼 바로 이렇게 골라인 골을 먹고 바로 속공. 아, 드로우프 속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 라인에서 드로우프로 바로 속공 플레이를 펼치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분 30초 정도 남겨둔 가운데 지금 효성중학교가 2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퇴장 선수는 17초 남았고요. 네. 아, 오펜스 파울입니다. 아, 네, 정면에서 두 선수를 밀었기 때문에 오펜스 파울 주어집니다. 태백중학교는 지금 찬스입니다. 여기 잘 네. 활용을 해야겠는데요. 약 5초, 4초 남았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네, 슛 연결해야 되죠. 아, 패스가 안 좋았어요. 패스가 좀 아쉽습니다. 다시 들어온 효성중학교의 이호진 선수. 6대 6으로 네, 네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맞았습니다. 아, 멋진. 아, 김한 선수의 슈팅. 하지만 네, 효성중학교 박상우 선수 잘 막았습니다. 박상우 선수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네, 1분 50초 가량 남았습니다. 아, 이번 공격 상당히 아쉬운데요. 네, 효성중학교는 지금 1분 30초 정도 남았으니까요.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볼을 좀 많이 돌리면서 네. 패시브 사인이 올라올 때까지 일단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효성중학교 입장에서는 패시브 사인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슛까지 성공시키면 이제 거의 네, 경기는 거의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네. 태백중학교도 아, 네. 아, 네. 강탄 선수 아주 네, 이희준 선수가 네, 방향은 예측했지만 아, 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네. 바로 네, 바로 공격 들어가죠. 아, 네, 패스가 살짝 네. 아쉽습니다. 아, 네, 효성중학교 수비 움직임 좋아졌어요, 더. 그렇습니다. 지금 1분 가량 남았는데요. 슈팅.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아, 수비 맞고 나갔나요?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경기인데요. 네, 효성중학교 승리로 굳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3점 차 남은 상태. 아, 네, 2점 차로 좁히는 태백중학교. 하지만 네, 지금 30초 가량 남은 상태.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끌고 있는 효성. 아, 효성 바로 슈팅. 7미드로 가져오셨습니다. 7미드로 주어지고 자, 퇴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번 이호진 선수 슈팅 아 성공시킵니다. 이제 완전하게 굳혀가는 효성중. 아, 네, 경기 끝났습니다. 네, 2013 협회장배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인천 효성중학교 대 태백중학교, 태백중학교 대 인천 효성중학교. 아,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였는데요. 효성중학교가 26대 23으로 태백중학교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양 팀 다 좋은 경기 펼쳤습니다. 네, 아, 효성중학교의 어떤 우승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한 선수가 어떤 선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역시 1학년 골키퍼 박상우 선수가 선방을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2학년의 강탄 선수가 네. 고비고비 때마다 중거리 슛을 터뜨려줘서 아주 훌륭한 경기를 펼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탄 선수와 박상우 선수의 활약으로 효성중학교가 중고 핸드볼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저희는 네, 결승 세 번째 경기 여고부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